우리 프로 제목은 내친 낫독이에요. 내친 낫독? 아, 내 친구들은 나보다 똑똑하다 그래서 아, 내친 낫독. 네. 본인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 친구들 3명을 데리고 오셔서 네. 친구들의 두뇌를 렌탈해서 퀴즈를 푸는 프로그램이에요. 아, 렌탈. 네. 함께 대결하실 친구분들이 조세호 씨, 김동현 씨, 코쿤 씨거든요. 코쿤스턴 친구 없스턴. 대부분 제가 똑똑하죠. 아, 나 없는데 주변에. 다 아시잖아요. 남창희, 강재준, 그나마 좀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유병재. 대탈출 멤버 유병재, 신동. 병재는 바로 뭐 우리 팀으로 뭐 좀. 그래요? 병재는 뭐 와라 저랑 친하니까. 여보세요? 어, 병재야. 네. 내가 사실은 이번에 그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들어가게 됐어. 아, 진짜요? 내 친구들은 나보다 똑똑하다라는 프로그램인데. 어? 그거 형도 해요? 아, 너 해? 아니, 저 동현이 형이 전화와가지고. 누구? 신동이야. 어, 동현이 형. 뭐, 형이랑 비슷한 얘기 하던데? 너도 뭐 동현이 형 혹시 너한테 그러면 자기 친구로 나와달라 그랬어? 네, 자기 주변에 똑똑한 사람 저밖에 없다고. 야, 사실 우리가 친분으로 따지면 너랑 나랑 더 오래되지 않았니? 형 그러면은 어 이러면서 죄송한데 둘이 싸워가지고 이게 야 내가 그 형이랑 싸우면 난 이 프로그램도 못해. 아 일단 알았어 병재야. 네 알겠습니다. 네. 아 동현이 형이 나오는구나. 근데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내 친구들 나보다 똑똑하다에 내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 거예요? 저랑 약간 동현이 형 얘기 들으니까 약간 뭐 동현이 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약간 포지션은 근데 당신들은 무식하고 이제 못 쓸 것 같으니까 친구들 데려와라 이거. 아 나 이거 안 할래. 요거를 한번 찍어봐도 될까요? 동생한테 한번 풀어보라고. 걔가 만약에 하나당 뭐 3천 만에 풀어 그러면 무조건 꼬셔도 데리고 와야죠. 그런 친구 있어요. 집안이 수제 집안이에요. 미국에 있고 치과의사 하고 있는데 올 수 있을지 모르겠죠. 이번에 수술도 계속 있고 막 바쁘더라고요. 알렌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, 뭐하고 있어? 오늘 당 질려가지고 어 병원에 있어요. 너 혹시 멘사야? 아니요, 멘사 아닌데 IQ 검사 그냥 뭐 초등학교 때 뭐 안 하는 거 초등학교 몇 나왔는데? 장난 아니죠. 230 정도. 너 무슨 발 사이즈냐? 아니, 230이 어딨어. 그 형, 그 새로운 프로가 생겨가지고 너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내 주변에서 너가 제일 똑똑해. 그래서 진짜 한번 우승 한번 해보게. 퀴즈라도 챔피언 해야겠네. 퀴즈라도 챔피언 해야 돼. 오 그래 이 마인드 좋아. 어 알겠어. 그러면 내가 또 연락할게. 어.